제일 먼저 컴퓨터에 타입스크립트를 설치하셔야겠죠. 이미 웹 기초 시간에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npm install 해서 옵션을 지르줍니다. 그리고 글로벌을 줌으로 해서 어디서든지 타입스크립트를 불러서 쓸수 있게끔 환경을 구성하는 거죠. 말은 그대로 타입스크립트 해서 설치를 하시면은 쭉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죠? 저는 이미 설치되어 있으니까 빨리 끝났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TSC 버전을 보면은 현재 저는 2.5.3인데 여러분들이 쓰실 때는 이거보다 조금 더또 최신의 버전을 이용을 하시게 될 겁니다, 아마. 자, 그런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VS 코드를 연 다음에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 작업할 환경을 구성을 합니다. 제일 좋기로는 아무래도 폴더를 열고 제 경우에는 현재 제홈 디렉토리 그죠? 홈 디렉토리에 myts라고 하는 폴더 하나 만들고 그리고 그 속에 css 폴더, 이미지 폴더 두 개의 파일을 넣어두었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없죠. 제일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그냥 myts라고 하는 파일만 만들어 놓고 그죠? 이건 다 지워버리고 myts라고 하는 폴더 이것도 그냥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새로운 폴더 myts 만든 다음에 여기서 익스플로러에서 불러들이는 거죠. 오픈 폴더에서 방금 만든 myts 폴더를 열고 그러면 지금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다 지웠으니까 그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new 파일에서 main.ts 확장자 붙는다고 하는 것은 타입스크립트 파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우리가 만드는 것은 웹이니까 index.html도 빠지면 안 되겠죠. 그리고 폴더도 물론 만들고 대개 기본적으로 필요한 폴더가 두 개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첫째가 이미지 폴더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css 폴더죠. 그죠? 물론 그 외에도 다른 다양한 폴더가 나중에 등장이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index.html에 뭐 hello This is Jupyter. 한 다음에 라이브를 한번 돌려보는 거죠. 그죠? Open with live server 해서 라이브를 돌리면 Hello, this is Jupyter라고 뜨죠. 그죠? 대충 여기까지 설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또한 가지 빠뜨릴 수가 없는 게 있죠. 뭐냐니까 Git입니다. 그죠? GitHub에 들어가서 새로운 리파지터리를 파일에서 New Repository 말고 add a local repository 항목이 있습니다. 제가 적어 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안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git hover desktop 탑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하고 파일에서 add a local repository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그 화면이 나타나죠. 여기서 추즈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게 있죠. myts 그죠? 이것을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open 되죠. 그럼 보면은 this directory does not appear to be git repository. 이거는 git repository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would you like to create a repository here instead? 여기다가 repository를 만들고 싶으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이거는 일반적인 폴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폴더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폴더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 Git 데스크탑을 통해서 앞으로 Git이 관리할 폴더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는 거죠. Git이 관리할 폴더가 되면 뭐가 달라지게 될까요? 이미 지난 공부 시간에 공부했습니다만은, 그러면은 myts 그대로 하고, local path는 뒤에 있는 이 부분은 빼버리십시오. 안 그러면 중첩이 됩니다. 그죠? 쇼자 안 나가네요. 그냥 new repository로 하겠습니다. new repository에서 이것도 또 다시 적어드려야 되겠군요. 이렇게 하지 말고 add local repository 하지 말고 new repository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는 myts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만들었던 것과 동일한 그죠? 동일한 형태
이름의 이름을 적어야 됩니다. 이름이 바뀌면 안 됩니다. 그리고 로컬 패스는 유저 그리고 주피터 이렇게 돼 있죠. 뒤에 TS, MyTS 다시 붙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속에 만들어져 버리니까 다시 그걸 또 옮겨야 되고 하니까 일이 많습니다. 그런 다음에 initialize with readme 파일, readme 파일과 함께 만들어라. 그런 다음에 라이선스는 되게 뭐 선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GNU를 이용을 합니다. 왜냐? 오픈소스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럼 publish to repository에서 어디로 보내야 되나요? github.com으로 보내줘야 되겠죠. 그래서 my 뭐죠? my typescript playground 앞으로 타입스크립트를 가지고 놀 장소란 말이죠. publish repository 하면 이게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private로 선택이 됐네요. private가 아니라 public. private인 경우에는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자, 열심히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은 나중에 GitHub 사이트 그죠? 접속해서 내 프로파일에 들어와서 보면은 방금 제가 만든 MyTS가 이렇게 올라와 있죠. 그리고 MyTS 보면은 원 커밋 하나가 있습니다. 방금 커밋한 거죠. 그죠? 만들 때만 최초로 Git을 올릴 때 그때 한 커밋입니다. 그래서 방금 내가 만들었던 인덱스와 MainTS와 그리고 방금 리드미 MD를 추가하라고 했었잖아요. 이 리드미 MD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라이선스도 추가했죠. 우리가 GNU 그죠? 3로 그리고 이 못 보던 게 만들어져 있죠. Git Attribute라고 하는 것 그죠? 이게 새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게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현재 여기는 안 나타나는데 이게 숨김 파일도 드러내기 보기 하게 되면은 그 파일이 나타납니다. 그 숨김 파일이 나타나는 곳이 어디냐니까 바로 VS 코드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없던 파일 하나 만들어져 있죠 여기에, 그죠? 이것이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앞으로 이 파일은 이 폴더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관찰하고 그리고 버전 관리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입니다. 자, Git의 목적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Git의 목적 용도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코드를 수정했는지 기록하는 것이죠. 그죠? 기록하는 거 이게 1입니다. 첫 번째 용도가 이렇게 코드를 수정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Git의 첫 번째 용도이고 이것의 용도가 끝은 아닙니다. 두 번째 용도도 있죠. 두 번째 용도는 공동협업입니다. 공동작업인데 공동작업은 각자가 진행한 코딩을 다시 합치고 또 나누고 하는 그죠? 하는 일의 분배. 일의 분배입니다. 코딩 작업의 분배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도 좀 살펴봤습니다만은 앞으로 진행하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은 이제 타입스크립트를 다룰 준비가 다 됐는데 여기서 이제 헬로 디스피들 이것도 잘 돌아가는 것도 확인했고. 그죠? 그러면 이제 주로 메인 TS를 이용해서 TS의 기능들을 타입스크립트가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